성품교회 내 집을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들과 아빠의 대화입니다. 아빠, 채무자가 뭐야? 채무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쓴 사람이야. 갚아야 되지. 그럼 채권자는 뭐야? 채권자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채권자래요. 여러분, 강수진 씨의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글 중에서 꿈을 놓치지 말라. 꿈이 없는 새는 아무리 튼튼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지만 꿈이 있는 새는 깃털 하나만 갖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꿈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한치도 앞에 나가지 못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목표를 도달도 도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열악한 환경과 좋지 않은 여건일지라도 그 꿈은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며 부단한 도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소망의 종교고 꿈을 갖게 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머금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신은 앞선 42편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시인은 단순히 당면한 고난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아픔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근데 다윗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모든 게 여유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의 소망대로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난 예배를 마치니 어느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비전 2500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늦게 가지고 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집사님. 정말 수고했네요. 정말 애썼어요. 오늘은 일부 예배 마쳤는데요. 동탄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아주 멋쩍은 듯이 전도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뭔데요? 비전 2500인데 제 남편이 울어라는 마음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벌써 애써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여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자기 이름과 아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몫을 비전 2500을 내라고 그래서 오늘서야 비로소 갖고 왔어요. 집사님 너무 잘했네요. 애썼고요. 지금도 비전 2500은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니까 전혀 쑥스러울 거 없다고 난 건금을 받아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빈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절기 때가 돼서 헌금 소리 한마디만 나오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해서 교회가 싫다나요?
언제 그렇게 헌금 설교를 많이 했길래? 자기가 언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길래? 괜한 말 만들어내지 마세요.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목사 골탕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직장과 사업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 따라 우리의 믿음 따라 물질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든 게 여유롭고 행복하고 만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기의 소망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록 당장은 고뇌하고 탄식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43편은 42편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날 42편을 살펴볼 때 42편 1절에서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 찾듯 애타게 마실 물을 찾는 심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다윗은 그토록 목말라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던 모습을 42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중심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 없이 잘못 없이 원통하게 이런 구박과 위협과 쫓기는 신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듯한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본신은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며 다시금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궁성을 허겁지겁 빠져나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리저리 몸을 숨기면서 쫓기는 신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효도를 받아야 되는 아들 압살롬에게 애지중지하고 키워서 가르쳐놨던 아들 녀석에게 반역을 당했으니 그 아비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종종 마음 아플 때가 언젠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금치 못할 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 먼 사람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당했을 때 그 충격,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이에요.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짜리한테 그렇게 쫓겨다녔더니 이제 다시 예루살렘 궁성에 돌아왔더니만 얼마 지나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에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성가대에 우리 아들이 앉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한 10년 산 것 같습니다. 한 1년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내년에 박사 학위 받으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시키지도 않은데 저렇게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그 옆에는 또 우리 사위가 있고 내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마웠고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사위 자식은 어떻고
아들 자식은 어떻습니까? 뺀질뺀질거리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봉사는 커녕 예배도 잘 안 놓고 이거 탄식할 일이에요. 탄식은 마음 아파야 될 일이에요. 아이 목사님 또 아들 자랑하고 있다고. 우리 아들이 유능한입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아세요? 그리고 제 아빠 DNA를 콕 빼닮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가끔 쟤들끼리 얘기하다 그런대요. 어쩌면 오빠는 아버님을 꼭 빼닮았냐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 나 안 닮았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다윗은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쫓겨다니는 게 원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한스러워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고 아쉬운 것이 없이 행복한 생을 살던 다윗에게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억울함을 초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저 악한 자들로 하여금 내가 놀이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저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쫓기면서 이역말리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요단 땅 동편에서 이리저리 몸을 은신하면서 쫓기는 신세에서 이런 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소만 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다윗이 믿음이 좋다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3절에서 보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다윗은 피난생활 속에서 겪는 어떤 불편이나 고통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성전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 있으세요? 예배 한 시간을 빠져서 예배 한 번을 참석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이런 중심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크진 않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 33개월도 넘게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제대 특명 받느냐에 따라서 며칠이 10일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수 없으면 10일 더 해야 되고 재수 좋은 놈은 빨리 특명 받아서 33개월 차 못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훈련받고 전방으로 배속돼서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강원도 인제군 분명 원통이를 지나가지고 원통에 하늘 안고 전방으로 갔는데 후반기 교육 4주 받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사단사령부에서 차를 보내야 되는데 군목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가요. 이 4주 동안 얼마나 교회가 그립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왜? 저는 입대 전까지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중대 아이들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단사령부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파하고 보고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반기 교육받을 때 그걸 못하면 4주 동안을 군목 있는 것도 아니고 군목이 와서 별도의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가 그리웠어요. 예배 못 드리는 게 얼마나 원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최전방 철책선 GOP 들어가가지고
우리 고참이 그걸 알고 날 보고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가 예배 인도자가 돼서 그랬더니 안 믿는 중대장이 어떻게 알고 그분이 또 중대 다 모아놓고 중대 예배 인도라고 그래서 개척교회가 37명짜리가 금방 124명으로 부흥됐어요. 그러다가 부대가 해체돼 버렸어요. 전출 가는 판인데 그때 제가 4주 동안 예배 못 드렸던 그 신병 교육대 그쪽으로 제가 전출을 가게 됐고 거기 가서 대대장님께 안 믿는 대대장님께만 건의해가지고 예배를 열고 교회를 시작해서 또 예배 인도했는데 여러분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4주 예배 못하는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4주가 아니라 지금 오랜 시간을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학수고대하고 사모하는데도 갈 수가 없으니 다윗이 이런 탄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하나님 나 다른 뜻 아니에요. 내가 자식놈한테 반역당해서 쫓겨다니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이슬을 그저 입을 삼고 이렇게 도피하는 것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뜻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오로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렇게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 악한 세력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루빨리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 불만이라면 불만이에요. 나 예배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데 왜 환경을 안 주시느냐고 여건을 안 만들어 주시냐고 하는 불만이라면 불만이었어요. 4절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진실로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의 성전만을 생각하고 찬양 돌리는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신앙 제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본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다윗의 탄식이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탄식하는 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인의 탄원을 들어봅시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1절로 2절에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저 초싹초싹거리고 촐랑거리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복을 안 줘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게 1절부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7절에는 대적이 왔다 배하여 일곱 길로 쫓겨가게 말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쭉 축복을 약속하다가 1절을 다시 강조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재판장을 연상케 하는데요, 재판장에서 변호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변호사이시며 집행관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탄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악한 자들, 옳지 못한 세력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면 자기를 주의 거룩한 산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 힘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잡아주시느냐, 이게 힘이에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사울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요셉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바 되니까 힘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도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해줬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게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힘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가 과자를 주면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까를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을까가 아니라 드릴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목소리를 드리고 있잖아요. 목소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재능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 믿음이 자란 사람은 받으려가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받으시옵소서. 영광도 받으시옵소서, 헌신도 받으시옵소서, 봉사도 받으시옵소서, 그냥 전부 받으시옵소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입만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빨이 다 상했잖아요. 하, 또 달라고 일을 받았다. 주시옵소서. 얼마나 받았나요? 상한 건 이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과자 주면 좋아가지고 히히해야지.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제는 뭔가 부모님께 드릴 줄을 알아. 어머니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날 낳으시고 가르치고 키우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드릴 줄을 알아. 우리 사위 아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그만큼 컸으면 이제 아빠한테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드릴 줄. 우리 아들도 걱정하고 고민하게 생겼어요. 아유,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여곡절, 원치 않은 상황들, 마음 아프고 가슴 쓰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며칠 전에 출근하니까 담당 전사님이 40이 훌쩍 넘은 어느 집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없었는데 참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아기를 가졌는데 그만 10주 만에 아기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수술한다는 말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아기 가졌다 소리 들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수요일날 난 예배 마치고 얼굴 볼 때 입덧은 괜찮냐고 그랬더니 예, 약간 미식미식 니글니글하지만 괜찮아요. 그 밝은 표정,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 아프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면 위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종종 고난을 만나지만 우리의 삶은 뭐가 다르냐, 이 고난을 어떻게 맞서 싸우고 헤쳐나가느냐가 다른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보다 많은 재물 없고 남보다 높은 지위와 명예 없을지라도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원룸이나 달새방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25평짜리나 35평짜리거나 70평짜리거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조막이나 지하실방이나 달새방이나 전세방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거 좀 덜 먹겠지요. 돈이 부족하면 입고 싶은 옷 덜 입겠지요. 유 목사는 여유 있는데도 내 메리아스가 여기에 다 해졌고 어제 결혼주례할 때 입었던 와이셔츠 보면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다른 데는 멀쩡해. 그런데 목만 여기만 이렇게 해줘가요. 여보 이거 입으면 안 되겠지? 아 그거 입지 말라고 깔끔한 거 입으라고. 그럼 이거 버리나? 그냥 입어야지 뭐. 그거 입고 돌려배 인도하다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 볼까 봐 안 보여주려고 넥타이를 일부러 위로 해서 묶느라고 많이 저렇게 요 감추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까지 거 그런 거 보여지는 거 먹어지는 거 입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거 그거 잠시 잠깐 이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 세상 물건 불탈 때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그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지. 어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따위 세상 것들 때문에 기분이 좌우된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치욕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내가 왜 낙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현실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함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면요 그까지 문제없어요. 문제없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분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 기분 좌우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알아주시고. 내게는 영원한 황금보석 꾸민 집,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거 뭐 집이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물론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 나도 야, 다 집 없다가 교회에서 이제 집 하나 만들어줘서 자보는데 편하기는 하더라고. 집이라고 있다는 게. 근데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자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일주일이면 한두 번 집에 가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냥 목양실에서 우리 내외가 거기서 자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냥 식당에 가서 도둑놈처럼 찬밥 남았나 봐가지고 그거 뒤져서 먹고 그래도 행복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명성 가족들이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신앙으로 이 고난을 이기느냐가 다른 거예요. 욥은 영문도로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욥은 욥기 23편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이 뭔지 아시겠죠? 옛날 시골 장에 가면 대장간이 몇 개씩 있었어요. 그 대장간에 가면 농기구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가 베리는데 여기서 풀무지를 합니다. 푹 하고 풀무지를 하면 여기 석탄이 빨갛게 달궈져요. 거기다 쇠를 넣으면 팍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요. 다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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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찬물에 푹 주면 치치치치 다시 또 빨간 불에 넣어가지고 빨갛게 되면 다카닥 다카닥 치치치치 빨갛게 다다닥 치치치 이걸 하는데 몇 번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강철이 되기도 하고 떡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 달궜다 때렸다 물에 담갔다가, 달궜다 두드렸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몇 번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강철이 되기도 하고 떡철이 돼서, 단련을 안 받은 새는요 떡철이도 금방 무뎌버려요. 그런데 단련을 많이 한 새는 강철이 돼가지고 무디지를 않아. 여러분, 지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뭐예요? 순도가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14K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18K 조금 적다는 거예요. 24K 더 적다는 거예요. 순금, 불순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심은, 우리를 고통의 연단 속에서 훈련하심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단련하신다고 욥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잠시 오는 고난과 연단은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난색이었던 그의 얼굴이 희색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올 때 오만상을 찌푸리고 우거지 상무를 하고 왔던 분들, 오늘 은혜 받으시고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해바라기처럼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도 찌푸리고 왔는데 갈 때도 찌푸리고 가면 교회 바깥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저것들은 뭐 예배당 갔다 와도 뭐 갈 때나 올 때나 똑같구만, 그 뭐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좀 미친 것들 말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나가면서 싱글벙글하면 지나가던 차가 신음하고 이러다, 아유, 도대체 저것들은 예배당 가 저렇게 좋은가? 할렐루야. 오늘 그런 분도 여기 지금 한 분 계셔요. 왜? 카페에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동료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는 다른데, 아, 암흑의 선생님이 교제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참 훌륭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를 자랑하는지, 그래서
당신도 좀 한번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카페에서 1차에 가면 상면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령에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 고통스러운 모습 가지고 왔지만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처럼 찬양이 저절로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그냥 교회 올 때는 직행으로 왔다 급행으로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완행으로 가는 게 완행으로 그냥.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눈도장도 찍고 할렐루야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다음 주에 아니면 7월 10일 날 꼭 만납시다 뭐 이러고 돌아가는데 막 올 때는 느긋하게 비틀비틀 오더니 갈 때는 그냥 작살 맞은 뱀처럼 도망가 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왜 낙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 쳐다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춰달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빛과 진리를 내게 비추사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말하고 어둠은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환하지 빛이 없어져 버리면 충충하고 캄캄해져요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그늘진 것이 싹 떨어지고 그냥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런 마음들이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탄원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본시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전장에서 42장에서 말한 숨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와 심판과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겁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No.
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인생의 비애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도 모르는 고난 앞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단련을 잘 받아서 정금 같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 안고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